일단은 스틸리전의 공포게임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공포게임은 두 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하다가 빡종한 제 입에서 계속 욕이 쉴새 없게 나오게 만든 그 게임, 앰버 얼러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라 빡쳤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대로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 이대로 포기하면 제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가가지고 계속 클리어 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게임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로그라이크 공포 게임입니다. 경찰관이 돼가지고 미친 살인마들이 사람들을 죽인 살인 현장에서 살인마들을 제거하면 되는데 참 시점이 그지 같고 이제 그 뭐라고 할까 그총그 적들이 정말 어거지로 말도 안 되게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거든. 치트코드가 있는데 그 치트코드 좀 써야겠어. 게임이 정말 어려워가지고 치트코드 안 쓰면 솔직히 힘들어. 스티커도 뭐였지? 이거 아니었나? 대문자로 써. 자, 공포게임이고, 정말 이게, 뭐랄까, 좀 잔인한 장면도 많고, 좀 깜놀이 많아가지고, 임산부 심신 미약자 쫄보 그리친 분들을 알아서 시청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치트코드를 써야 되는데, 어제 치트코드 어떻게 썼더라? 게임이 개 어거진 게 뭐냐면 일단 시점도 그지 같고 다 그지가 좋다 말이야. 노이르 파울리 치트코드에 써 있죠. 노이르 파울리 노이르 파울리 누아르 파울리 나가서 치트코드 좀 쓰고 봅시다. 왜 안되지? 맞는데? 철자
칼소리 들 칼소리 들으면 치트코드가 적용된 거예요. 이 게임이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로그라이크라서 죽으면 처음 다시 해야 돼가지고 치트코드 써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치트코드 쓰겠습니다. 이 치트코드는 화면을 밝게 바꿔주는 누아르 영화처럼 바꿔주는 그런 치트코드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뿌여지면서 약간 밝아지거든. 그래도 화면 환하니까 더 쉽긴 해. 자, 다시 해보자. 이 게임에서는, 아, 씨발! 이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집마다 열쇠가 한 개씩 숨겨져 있거든. 그 열쇠들을 먹어가지고, 어? 그 다음 집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모든 총 다섯 개의 집들을 다 방문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게임 이게, 살인마들 나오는 게 존나 개씨 어거지로 나와가지고, 어? 문 열면 씨발 나오고. 존나 어거지. 저런 건 솔직히 양반입니다. 저렇게 나가는 양반이야. 어? 저렇게 나오는 건 양반이고, 진짜 개씨 어거지로 문 열면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위지랄로 나와가지고, 정말 개씨 어거지 같은 게임. 이건 뭐야? 열쇠가 어디 있을까? 어, 열쇠다. 열쇠 먹었어. 먹었으면 빠르게 집을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봤자 살인마가 나오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서 싸우면은 훨씬 더 유리하거든? 나가서 싸우면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죠. 자, 그래, 그 다음 집 갑시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신 분 있나? 다 자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설마 다 자는 거야? 2시밖에 안 됐는데? 어딨어? 씹새끼야. 뒤져, 씨발 새끼야. 오케이. 어쨌든, 그 다음 집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거든? 개씹 어거지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어거지로 나온다니까, 씨발. 존나 씹어거지 아냐? 씨발, 뭐 대처를 할 수가 없어. 존나 개 씹어거지 게임. 진짜 어제 씨발 이 게임 하다가 존나 화딱지 나가지고 게임 그냥 빡중해가지고 접고 바로 게임도 그냥 삭제해버렸거든? 아, 근데 생각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켰죠. 다시 깔아서 지금 다시 켰죠. 아이고, 강습기사 티르피치님 도네이션 감사합니다. 저희 임페리언의 도색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쁘군요.
와, 이분 이제 저보다 더 잘하시, 저, 나이트는 더잘 치자시겠는데요? 저도 나이트, 이제 인내심의 한계로, 씨! 인내심의 한계로 한 개밖에 못 칠해가지고. 아, 뒤질 뻔했네. 아, 저 씹어가지 저거 봐봐요. 문, 여러분 F키를 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열자마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뒤질 수밖에 없다니까? 씹어가지 게임, 진짜. 아무튼, 아, 도네이션. 정말 감사합니다. 트리피치님. 아우, 앞으로도 계속 도색, 좋은 도색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또 스페이스 마린 도색 한번 올릴 예정이에요. 모은다. 씨발 모은다. 기저 씨발 새끼. 어이 기저 개새끼. 게임이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지수 만땅인 만땅 상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고 나만 고통받지 않잖아. 메가 플래시 라이트. 잠깐만요. 잠깐만. 메가 플래시 라이트. 이건 좀 써놓을게. 메가 플래시 라이트. 써놔야겠다. 야, 어제 그 게임입니다. 다시 도전하고 있어요. 이대로 패배자로 잘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패배자로 죽지 않겠습니다. 패배자로 이 게임에서 패배자로 이 게임을 못 클리어한 패배자로 남지 않겠어. 난 승리자로 살 것이야. 10시 없냐? 10시도 없어. 열쇠, 일단 이 방에 없는 것 같아. 열쇠가 약간 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찾아야 됩니다. 아, 이제 한번 방을 들어갔다 들어가면은 다시 나오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씨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위층 집 아닌데? 왜 열쇠가 안 보이냐? 열쇠 어디 있어? 2층 집인가?
열쇠 어딨냐고. 열쇠 안 보이는데? 나 먹었나, 이미? 어, 여기 있다. 씨발, 여기 있었네. 아이, 개. 열쇠를 먹었으면 주저없이 그냥 발로 빨리 밟고, 씨발! 아, 이런 개, 씨발! 아, 씨발! 어, 저, 바로 옆에 숨어있었네. 개, 씨발, X같은 새끼. 아, 이러면 좀 손해인데. 이러면 이제 저렇게 기습적으로 나오면 스페이스바를 계속 연타해서 빠져나갈 수 있긴 한데, 그게 횟수 제한이 있어가지고, 아, 당하면 당할수록 개, 소, 개 씹손해거든? 나는 했으니까 이제 다음 집, 여기로 가면 되겠군요. 여기 가야 돼? 아, 씨발. 여기 안 갔어? 갔는데? 씨, 먹었잖아. 저 씨바 새끼. 아, 씨바, 근데 저 씨. 아, 이제 좆대. 이제 한 번만 더 기습당하면 뒤질 것 같은데. 스페이스바 찬스가 세 번인가 네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 지금 스페이스바 찬스 다쓴것 같은데, 이제. 여기네. 이번에 깨고 싶은데. 나 쫄리는 순간. 제가 아가리를 안 털고 있으면은 정말 입꾹딱 하고 게임 플레이라면 정말 그만큼 진짜 집중해서 게임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쇠 없냐? 아, 고맙다. 열쇠 다 쓸게. 이제 조심해서 빤스런. 스런 총알채장 이제 마지막 집만 가면 돼. 마지막 집만 넘기면 됩니다. 정말 긴장되는 순간.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야. 여러분, 마지막 집만 남았어요. 이 거대한 빨간색 집. 졸라게 크군요. 씨발 졸라 떨린다. 아, 할수 있을까? 하자. 나는 황제폐하의 가호를 받는 거야. 황제폐하, 제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씨발 시작하자마자, 와 씨발 공중에서 튀어나온, 와 게임 개발자 매너 보소. 씨발 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갑자기 씨발 리젠되는 저 씨발 저거 뭐야? 어? 어이가 없네 씨발. 개연성, 이게 튀어나왔는데 개연성이. 뭔다, 씨발. 개 씹새끼. 너 소리 다 들었어, 씹새끼야! 아니, 씨발, 근데 살인마가 얼마나 많은 거야? 이제 안 나오겠지? 씨발! 아, 씨발! 어, 개 씨발! 와, 씨발, 얼마나 많은 거야, 살인마가. 씨발, 하필 또 방에, 방도 많은 집이네. 아, X같은. 좀 집, 적당히 있는 걸로 사. 왜 씨발, 방이 이렇게 많은 걸 사는 거야, 집을. 이러니까 살인마한테 살해당하는 거지, 씨발. 어? 방이 적당한 걸 샀으면 이렇게 이렇게 살인마들한테 안 살해당했을 거 아니야. 아, 진짜. 생각이 없어. 아, 씨발,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느낌상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질 것 같은데.
나무 썼다.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저 새끼? 뭐죠? 시간 하는 거야? 나 총알 채우고. 별게 다 있네. 아씨, 저기 들어가면 또 기습적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왠지. 이 새끼들은 정말 짐승 같은 새끼들이다. 열쇠 없냐? 그나저나 열쇠 없으면 꺼져. 이게 뭐야? 코드 200? 코드 200은 뭐야? 아, 씨발 끝났네. 열쇠. 아, 씨발 것들아, 열쇠도 없냐? 열쇠 어딨냐? 열쇠 없냐, 너? 열쇠도 없어, 씨발. 열쇠 없냐? 씨발 열쇠도 없어. 그지 같아. 어디 있는 거야 열쇠? 아 씨발 또 튀어나왔으니까 존나 X같네. 아, 생각보다 열쇠가 없지. 열쇠가 있을 수가 없지. 마지막 방인데. 그러네. 진짜. 다 된 거 아니야? 마지막 집이잖아. 뭐야, 근데 왜 안 켜져? 왜 안 끝나? 왜 안 끝나죠? 마지막 집 다 봤는데? 뭐 남았나? 다 봤잖아. 왜 안 끝나 게임이? 이런 싸발. 마지막 집인데 이게? 아닌가? 왜 안 끝나? 코드 200은 뭐야? 뭐지? 왜 안 끝나? 그거 다 왔잖아. 안 끝난 이유가 뭐야, 씨발.
뭐지? 왜안 끝나? 설마 저 코드 200을 딴 데서 써야 된다는 건가? 씨발, 제발 그런 건 아니게. 왜안 끝나냐고. 버그 설마? 총알부터 채우자. 집다 들어갔는데. 설마 다시 이 안에? 개새끼, 와, 씨발. 칼소리 들어가지고 왕정이다, 와. 씨발. 나도 모르게 바로. 사라를 찾아야 된다? 아, 씨발, 그냥 뒤졌다 치자. 사라를 찾아야 된다는데? 아, 그냥 우리 뒤졌다고 치자. 뒤졌어. 그냥 뒤졌다 치자. 뭐 살았겠어, 씨발. 뭐야? 너 뭐냐? 뭐야, 얘 살아? 얘가 살아야? 살아야, 살아있니? 죄송합니다. 오케이. 뻔했지. 까, 씨발놈아. 좋됐다, 총알 없어, 이제. 신중하게 써야 돼. 아니, 나갔다 다시 충전하고 돌아올까? 아, 잠깐, 채팅이. 아, 꼭 이럴 때 채팅이, 씨발. 됐습니다. 다시 한번 쳐보세요, 채팅. 꼭 이런 주요한 순간에 채팅 문제. 채팅 그거. 새로 고치면 안 돼가지고 저런 문제가 생겨. 안 되겠다. 총알부터 채우자. 너무 적어, 총알이. 살아 그냥 뒤졌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우리? 살아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살아있다 치고 떠나자. 살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 그냥 뒤졌을 것 같아. 그냥 우리 뒤졌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말자. 살 뒤졌다 생각하자. 그만하자 우리. 안 돼, 그건 안 돼. 나는 무조건 이 게임 엔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게임 끝을 봐야겠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건 나의 오도자세적인 명예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 게임에 엔딩이 있겠지. 설마 없는 병신 같은 게임 아니겠지? 그래서 게임 개발자가 이렇게 게임 만든 성의를 봐서는 아마 분명히 뭔가 엔딩이 있을 거예요.
뭐지? 설마 여기다 200 그거 쓰는 건가? 엔터코드? 세이프 오픈드. 오픈 세이프. 아, 세이프 금고죠, 세이프. 세이프가 열렸대. 금고 열어서, 근데 금고가 어딘데? 아, 이거야? 뭐야? 가라지를, 씨발. 아주 그냥 씨발 새끼. 거라지가 오픈드. 거라지가 어디였지? 거라지니까 아마, 차고니까 아무튼 1층 있겠지? 차고 어딨지 근데? 집도 넓어 이 새끼는. 일단 총알부터 채우고 오는 게 현명할 듯. 와, 근데, 씨발, 저거 어떻게 하냐? 어? 아니, 나 아까 전에 내가 200코드 이렇게 써있던 거, 어? 그냥 어쩌다 우연스럽게 본 거라서 그냥 그렇게 해서, 혹시나 해서 쳐봤는데, 그냥 운으로 그렇게 쳐서 된 거지. 이게, 씨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개연성이야? 씨발, 심지어 남의 집인데? 남의 집에 왜 있는데, 그게, 씨발. 개연성, 씨발, 밥 말아 먹었죠. 거라지가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집? 뭐 그럴 수도 있겠네. 하긴 뭐이 게임 반말아보고 개연성 생각하면 마지막 집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씨발 마지막 집에 남의 집에 차고의 리모컨 버튼이 어? 왜첫 번째 집에 있는 거냐고. 어 무슨 씨발 대가족이야? 타이브 귀족 대가족도 아니고 씨발 말이 돼? 여긴 원래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씨발. 차고가 여기도 있는데?
씨발, 집집마다 차고를 다 찾아야 돼? 어, 여긴가? 뭐야, 얘가 사라야? 오랜만에 뵙네요, 스틸리전님. 이제야 시간이 돼서 보네요. 임페리얼 나이트 도색 강의를 보고 깜짝 놀랐어. 오크타운에서 돈에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아이고, 아, 다시 임페리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리지만 가우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 감사합니다. 이제 저보다 더 나이트 잘 칠하시. 뭐야, 얘가 사라야? 얘가 사라야? 아닌데, 남잔데. 열쇠인데? 이거 설마 극히? 아까 전에 그 닫혀있던 극히네. 그래서 우리는 그녀와 같이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하기 시작했다. 만약에 원한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보거나 혹은 참여하고 싶다면은, 여기 키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검은, 그래서 집들 중에 하나의 검은 문으로 그 열쇠로 그 검은 문에 딱 들어가. 너는 그 아래층에서 우리를 만날 거야. 우리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뭐 살인마들이 뭔가 그 사라라고 하는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어? 뭔가 조금 스너프 필름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검은 문 있는 방의 지하실, 검은 문 지하실에서. 아, 씨발. 문이 검은색 문인 지하실에서, 어? 그 지하실에서 뭔가 그녀로 스너프 필름 같은 거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그 검은 문 여기 있었죠, 이 집. 요겠지. 씨발 뭐 오는 소리 온대. 저쪽 오는 소리 왔지. 개새끼야. 다 봤어. 씨발 새끼야. 씨발. 다 봤어. 다 봤어. 씨발 새끼야. 어서 씨발. 어? 사람을 낚으려고 이렇게. 어? 어이가 없는 새끼. 아, 욕설 죄송합니다. 욕설 죄송해요. 바르고 고운 말 쓰자. 바르고 고운 말 쓰겠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 쓰자. 바르고 고운 말 쓰자. 아, 씨발! 바르고 고운 말 쓰자. 바르고 고운 말. 고운말 온다. 오는데? 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씨발. 씨발 집이 뭐 있단 거야 개죽같은. 아 씨발 집이 뭐 있다고지 진짜. 탄이 여기 있네. 탄이 왜 저기 있지? 졸라 쏟아진다는 뜻인가?
씨발! 아, 씨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 족같네. 이거, 아니,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저거? 아, 나 진짜 이거 개 어거지네. 아니, 이거, 씨발, 뭐, 갑자기 텔레포트에서 나타나. 졸라 어거지네. 여자 죽었으니까 치트키 한번 써봅시다. 아까 전 치트키 뭐였죠? 메가 플래시 화이트. 이거 아니었나? 왜 안 되지? 아, 씨발, 그냥 해. 한 판만 더 할게요. 한 판만 더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 아, 족같다 진짜. 근데 아,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스피드런 갑니다. 아, 졸라 빠르게 깨야겠다. 저 새끼, 이 새끼, 내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당한 거 봐, 저 살인마. 내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당황했죠. 안 되겠지. 랜덤으로 세 자리 찍는 건 불가능하겠지. 코드 랜덤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아, 족같이 디테일하네, 진짜. 씨발. 아, 그런 건 디테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철저하게 악독하게 만들었던 게임을 진짜 철저 어떻게든 날로 클리어 못하게 진짜 악독하게 게임 만들었어요 진짜. 아, 진짜 제작자의 악의가 돋보이네. 사악함이 돋보이네 제작자의. 아, 씨발 새끼 졸라 어이가 없네. 와, 저 족같은 새끼 저거. 와, 아, 저 이 심지어 방문 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거 열리는 거 봐봐. 아, 개 어이가 없네. 아, 나 진짜. 나 이제 끝났다. 나 이제 한 번만 더 잡히면 죽을 듯.
아, 씨발, 안 해. 안 합니다. 안 해, 씨발, 들어서 안 해. 족같은 게임, 진짜. 아, 나 족같은 게임, 진짜. 다음번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몇분 했냐, 우리? 몇분 했습니까, 이거? 50분 가까이 했네. 와, 로그라이크라는 게 진짜 개빡세네, 이게. 와, 로그라이크 게임이라서 진짜 개빡세요, 이게. 죽으면 아예 노세이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데, 심지어 마지막 미션은, 마지막 집은 무슨 집 안에 무슨 지하 비밀기지를 차려놨어. 씨발, 이거 어떻게 깨. 아, 이따 좀 쉬고 다음 게임 가자.